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 두 장이 모습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다르고 또 뭐가 달라요? 안에 여러 가지 현장들이, 환경들이 다른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요걸 공부했죠. 그렇게 해서요. 요거와 여기가 다른 것을 공부했죠. 여기를 창세기를 Genesis 1 and 2 이렇게 하고요. 여긴 Revelation 그래요. Revelation 21 and 22 이렇게 다름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얼핏 보면 같은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다르다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제 첫째, 사탄 기억나시죠? 여기는 사탄이 있죠? 여기에는 기억나세요? 여기에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예. 네. 또 뭐가 기억나세요? 밤과 낮이 기억나시죠? 처음에 시작이 night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morning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낮과 아침이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낮은 뭐예요?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네,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게 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됐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glory of God이에요.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도 glory of God이 있어요, 없어요? glory of God이 여기도 있어요. 있는데 낮과 밤이 있어요? 낮과 아침이 있어요? 낮이 안에 밤이 시작이 됐, 저녁이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아침이 온다고 그래요. 순서가 그래요. 기억나시죠? 예. 저녁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또 오고 그래요.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없어요? 사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쪽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여기는 불완전한 저 세상 기억나시죠? 여기서 여기 불완전은 뭐라고 해요? imperfect 저 세상이 여기는 perfect한 세상이 그것을 제가 이걸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냐면 이 세상은 창세기 이 세상은 이제 창조 목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예비 세상이다 그랬어요. Preparatory 그래 예비. 그러다가 이제 7000년 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00년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예비 저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비 저 세상. 이런 개념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7000년 이 세상을 프리 디자인하셨구나. 미리 디자인하셨구나. 그러면 다시 물어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예비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비 영원 세계를. 온전한 곳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영원 세계를 만들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 학교 훈련이 7000년 끝난 다음에
진짜 퍼펙트한 저 세상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하,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예비 세상을 통한 다음에 여기에 학교가 있을 것을 이제 염두에 이제 두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다. 이 사실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러분들에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에베소서를 쓰실 때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14절에서 이런 디자인을 창세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창조 목적 학교를 만들 것을 이런 디자인을 하셨다는 것을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바울의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한눈으로 본 거예요. 여기 이거 이거 바울이 이 에베소의 고백을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이분이 딱 본 게 이 그림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그림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아, 제가 가끔 이런 말 했죠. 독수리 시각자가 된 거예요. 이 참새 시각자가 되면은 그냥 이 주변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상황만 이분이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그런데 독수리 시각을 바울이 가지면서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뒤에 깔려 있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본 거예요. 뭐 많은 기독교인들은 두더지 시각 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예?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도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그걸 보면서 이것을 참새 시각으로 좀 올려다보고 그 다음에 또 독수리 시각으로 올려다보고 하는 이 연습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나도 이 연습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예컨대 뭐 가족들 일어나는 일들 그건 항상 있는 일들 안에 거기에 있을 때마다 그걸 또 내가 이런 시각으로 조금 점프를 해서 좀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이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치적인 사건들 경제적인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볼 때 거기에 그것을 직시하고 보지만 거기에서 내가 좀 더 또 점프를 해서 올라가면서 이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만 한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해석하고는 아하 이것을 내가 깨닫고 해석한 것을 이걸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시각의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내가 나눠야지 하는 이런 마음까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시각자예요? 독수리 시각자예요. 이것을 내가 다른 말로 표현을 복음주의 시각자다 이런 말 우리 했죠. 예. 복음주의 세계관을 가진 자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오늘은 이 7천년 지금 우리 지금 말하는 이 7천년이요. 이 7천년이 도대체 왜 7천년이냐 이게. 여기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 웬만한 우리 아미교인들은 다 알지만 이것을 또 한번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연습을 해요. 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리고 나도 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 7천년입니까? 이제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답을 찾아봐요.
성서에 있는 해답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서가 이 세상 7천년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것을 창조 목적 학교다 기억나시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봐요. 오늘은 주제가 이 주제. 준비됐어요? 예, 이 주제. 다 여러분들 저에게 다 배운 것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각도를 바꿔가지고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여기가 아담 타락이에요. The fall of Adam. 그래서 그냥 아담이라고 써요. 아담 타락에서 노아까지의 스토리가요. 아담 타락에서 노아까지의 스토리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5장에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예. 근데 창세기 5장을 딱 보시면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모세가 받았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는 아담 타락해서 아담이 시간 세계로 떨어진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10대 후손까지. 10대 후손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10대 후손 노아까지의 그 10명의 나이하고 언제 첫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몇 살 때 첫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는 언제 죽었다. 이 사람이 이 스토리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냥 숫자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그 당시에 환경도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7천년 이 세상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이걸 숫자를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보세요. 딱 보니까요. 아담에서 7대손이 누구예요? 7대손이 에녹이. 이 7이라는 숫자는 알다시피 이건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의 7대손이 이 7대손이 에녹이. 여기 보면 아담에서 에녹까지가 에녹이 아담이 몇 살 때 태어났어요? 예? 622년이. 그러니까 아담이 622세 되었을 때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622세 때 에녹이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노아는 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아담이 그리고는 930세에 죽었거든요. 아담이 930세에 아담은 죽었어요. 그럼 아담이 죽은 후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9대까지 이 노아는 10대거든요. 9대까지 아담하고 같이 지냈어요. 아담이 9대 후손까지. 네. 자, 그 노아하고는 아니에요. 요 노아는 언제 태어났어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응? 1056년. 예. 1056년이 노아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스토리가 어디 있느냐? 요 스토리가 창세기 5장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어요? Flood.
노아가 몇 살 때예요? 노아가 600세 때라 그랬어요. 그걸 성경 구절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7장 6절과 11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노아가 600세 될 때, 예. 그러면 600세 될 때 홍수가 일어난 게 플라드 그래요. 플라드. 그러면 이 홍수는 아담이 타락해서 몇 년 후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1656년에. 자, 그럼 홍수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요 홍수 이후부터 이후에 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구의 라인이에요? 셈이에요. 셈. 셈 라인으로 해서 이 셈인데 이 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보면 아브라함이 노아의 10대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10대니까 아담의 20대. 성경에 보면요. 셈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이거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어떻게 돼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이에요.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딱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냐면 요 아브라함이 아담에서부터 쭉 계산해갖고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럼 요 숫자들 622년 1056년, 1656년, 1948년, 요걸 이제 외우셔야 돼. 그럼 쉽게 보면 딱 보면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그냥 어림수로 따지면 몇천 년이? 2천 년이. 그렇죠? 어림수로 따지면 그 중간에 보면은 천년대가 여기에 노아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 인사들 딱 보면은 우리가 항상 공부하지만 요 아 여기부터 노아 요가 천년씩 약 천년씩 이렇게. 그러면요. 요 시대예요. 요 지금 요 시대. 여기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요. 이 시대에 보면은 좀 특색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시대의 특색이. 첫 번째 특색이 뭐냐면, 사람들이 약 천년씩 살았어요. 에이지가. 나이가 about. 한 천년씩 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가, 파더가 100살 정도 됐을 때, 100살이 됐을 때 first son이 나왔어요. 아들이, 첫 아들이 되게 아버지가 100살 전후가 됐을 때 first son이 나왔어요. 그 신기해. 그리고 이분들이 음식을 뭐 먹었냐면 베지테리언들이 채식을 먹었어요. 베지테리언.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8절 이렇게 보면 베지테리언. 채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아담 타락하기 전에는
음식을 뭐 먹었어요? Fruit, fruit, fruit. 열매들. 성경에 어디 나와요? 1장 28절, 29절에 보면 나와요. 열매들 먹었어요.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각종 채소에서 나오는 열매, 채소를 먹은 게 아니고 채소에서 나오는 열매, 또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이 열매를 먹었어요. 우리도 나중에 이제 저쪽 동네 가면은 우리 음식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세 가지의 특색이 있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홍수 이후에 변화가 나이가 여기 이제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26절 여기에 보면 나이가 600세, 400세, 200세 쭉쭉해서 이제 나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나이, 첫 아들을 낳는 아버지 나이가 30세 전후로 내려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한 30세 정도 됐을 때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음식은 뭐로 변해버렸어요? 음식은 베지테블도 먹지만 주로 뭘 먹었어요? 밑을 먹었어요. 고기, 동물 밑.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변화가 왔어요. 홍수 전후의 변화에.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린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 BC로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지금 이 숫자는 아담 타락에서, 이 fall of Adam, 이 아담 타락에서부터 나오는 이 연도들이고요. BC는 예수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나를 우리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역사가들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같이 연도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주전 몇 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전 몇 년에? 2166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르칠 때 꼭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2100. 요건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서에는 안 나와요. 성서에는 2166년에 안 나와요. 성서에 나오는 숫자는 요 숫자예요. 요 숫자. 제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끔 우리 계산했죠. 그렇다면 홍수는 언제 일어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홍수는 언제 일어났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요 간격을 더해요? 빼요? 빼요? 더 해야 돼. 그럼 얼마에? 2, 4, 5, 8에. 노아는 그러면 언제 태어났어요? 주전. 여기다 뭐 해야 돼요? 600을 더 해요? 빼요? 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3, 0, 5, 8에. 그러면 에녹은요? 3, 4, 9, 2예요. 그러면 에녹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아담의 타락이 나와요? 621을 더하면 되죠? 요 간격이 62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1-1-4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타락이 오늘부터 시작하면 몇 년 전이에요? 약 6천년 전인 거예요. 아담 타락이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BC로 가봐요. 여기 보면 대강 한 500씩 자른 거예요. 500씩.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500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뭐, 모세죠? 그렇죠? 모세는 언제 태어났냐면 1500, 언제예요? 26년에 태어났어요. 모세는. 그 다음에 500은 누구예요? 다윗이. 다윗은 언제예요? 언제? 1040. 여기 왕권을 왕위에 들어간 왕위에 올라선 그 해가 1040년. 네, 이렇게 다윗이. 그 다음에 다윗에서 약간 500년이라는 유명한 인사들이 많지만 다니엘이. 다니엘을 내가 605년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전 언제 태어나, 주전 4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주전 4년입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왜 제로가 아니고? 그러면 달력 때문에 그랬던, 무슨 달력? 그레고리 달력이라, 그레고리 달력. 여기 꼭 알아두세요. 그레고리안 칼렌더예요. 그레고리안 칼렌더. 요게 1582년에 로마 카톨릭이 만든 달력이에요. 그 전에는 주전 46년에, 요전에는 주전 46년에는 쭉 줄리안 칼렌더라고 그래요. 줄리안 칼렌더를 쭉 써오다가 주전 46년부터 로마 제국에 요 1500, 이건 주후예요, 주후. 이건 지금 그레고리안 칼렌더는 주후 1582년이니까 종교개혁이 1515년에 났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요. 이후에 그레고리안 칼렌더라고 칼렌더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전 세계에 퍼뜨렸거든요. 우리가 쓰는 칼렌더가 이 그레고리안 칼렌더예요. 이 서력이라고 그러죠. 서력. 웨스턴 칼렌더예요. 예. 이 서력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제로로 맞출 수가 없어요. 이 달력 시스템이.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보면 세 가지 학설이 있다고 그랬죠. 주전 4년 학설, 주전 6년 학설, 주전 2년 학설이에요. 다 BC예요. 학설마다 조금씩 그만큼 칼렌더가 복잡해요. 이 그레고리안 칼렌더가. 그래서 이제 저는 주전 4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전 4년을 보고 있죠.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역사는 어디에 나와요? 요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러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때부터 예수님까지로 요게 정확하게 말했죠. 우리 알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씩 딱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천년씩 이야기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공부했죠. 요 17절에 보면은 그랬죠. 요 족보들이 쫙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다가 이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예요? 14대요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이거 다니엘 때까지 14대요 그랬어요. 그리고 바벨론 이거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요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요, 다음 시간에 내가 좀 또 이야기 좀 하겠지만, 이 후천년주의 사람들, 후천년주의라는 거 알죠?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 또 무천년주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고, 이 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진보 사상을 가지고 있고, 소위 성서를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서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지금 이제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그렇게 믿어요. 성서를 문자적으로 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얼마다, 그 숫자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질 않고 하나의 상징이다 또는 영적 의미이다 라고 또는 은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들이 많아요. 예컨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 그러면 그 400년을 문자적으로 400년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긴 시간이다 이렇게들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요, 숫자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요 스토리들, 요거 있죠. 여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명 아담 타락서부터 노아까지의 그 5장에 나오는 숫자들 있죠? 그 숫자들을 문자적으로 믿질 않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의 상징이다 보는 거예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도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브라함 이전의 스토리들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신화다라고 믿는 거예요. 신화. 왜?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게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도 하나의 그냥 신화다, 실제가 아니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부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진짜다 역사적으로 하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는 실제 일어난 역사 속에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천들인데. 그게 왜냐하면 진화론을 믿거나 또는 자유적인 성서를 하나님의 쓰신 성서가 아니라고 믿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혼돈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 거지 실제가 아니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보세요. 아담에서부터 이 식으로 나가면은 예수님까지가 몇천 년이에요? 4천 년이죠? 그리고는 오늘날까지 보면은 몇천 년이에요? 6천 년이죠? 그 6천 년설을 믿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안 믿어요? 요 아브라함까지 요거는 이 실제로 2천 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기간이.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아담 타락에서 아브라함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퀘스천 마크 해놓는 거예요. 이런 소위 복음주의자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NIV라는 성경 있죠? NIV 알죠? NIV 성경도 복음주의 성경인데 그 안에 막 깔려 혼돈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요, NIV에 보면 역사 도표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보면요, 첫 장 열고 두 번째 열면 거기 역사도 변하는데, 요 아담 타락에서 아브라함과 요 때는 전부 다 물음표를 해놨어요.
물음표. 정확히 모른다. 나처럼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이 정확히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7,000년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7,000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다 하면 믿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혼돈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또 혼돈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혼돈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신학적으로도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 되지 않으면은 어디에 가다 보면 삐깍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아바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이 부분을 10년 전에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홍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의문점들이 해결되어서 하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500 가면 요 590년이 뭐예요? 주후. 이게 로마 교황이 첫 교황이 나온 거예요. First Pope. 그리고는 500년 후에 1054년이죠. 우리 다 알죠. 요거는 이스트 교회와 웨스트 교회가 디비전이 이스트 웨스트 처치가 이스턴 처치. 이스턴 처치는 동방 정교회예요. 웨스턴 처치는 로만 카톨릭이. 이 두 교회가 아주 공식적으로 디바이딩 된 거예요. 예, 그전에도 디바이딩 되었지만 이때부터 서로 대화를 안 했어요. 예, 오늘날까지. 이제 요새 와서 좀 대화를 하지만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이제 같이 대화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1517년 종교개혁이 Reformation. 그리고는 지금 여기 2020년이 온 거예요.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랩처가 있어요. 랩처가 뭐죠? 들림이. 들림과 예수님의 공중 airy appearance 그래요. 공중 재림이라 airy appearance. 그리고는 이제 7년 7 year tribulation 그래요. 7년 환란 그래요. 7 years tribulation. 그리고는 여기 웨딩 feast라고 그래요. 혼인 잔치 그래요. 웨딩 feast. 혼인 잔치. 7년이 끝나면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 그래서 이때 second coming of Jesus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다 그래. 그리고는 Millennium Kingdom 그래서 Millennium이라는 thousand 천년에 천년은 Millennium이라고 Millennium Kingdom 그래. 천년 왕국. 그리고는 이 음부에 내려갔던 헬에 내려갔던 지옥에 있던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을 시켜서 resurrection 시키죠. 여기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John 5:29.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심판 때 judgment
심판대 앞에 세워서 심판받고는 이분들을 어디다가 보내요? Lake of Fire 그러죠. 불못이. 똑같이 이제 이 사탄도 사탄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사탄 떨마니들 또 누구예요? 두 짐승들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가 두 짐승 이야기 내가 많이 했죠?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전부 이때 다 레이크 오브 파이어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또는 일루미나티들, 프리메이슨들, 커뮤니즘, 공산주의들, 소셜리즘, 이 반기독교 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가면 다 그런데요 우리 요 예수님이 세컨 커밍 할 때요 요 세컨 커밍 할 때 요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제는 화이트 홀스 있죠? 흰말 탄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투 비스트 있죠? 투 비스트가 뭐죠? 일루미나티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에요. 프리메이슨, 또 이 로만 커톨릭의 폽, 또 제수윗, 예수회, 또 WCC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세컨드 커밍 할 이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이분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레이크 오브 파이어로 들어가요. 이 불못으로 레이크 오브 파이어로 다 들어가요.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오늘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분들 다 어디 가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복잡하게 가는 거 이거 조금만 있으면 이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성서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르쳐줬어요. 성서에서 예수님이 이 악한 세력들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꺼져요.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이제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 17장에서 18장 우리가 이제 언젠간 공부하겠지만 이때 다 나와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그러니까 힘내세요. 이 악한 놈들 좀 있으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사람들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역하고 뭐 이 세상에 지금 권력 가진 사람들, 재물 가진 사람들 이 모든 이 그룹들이 곧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보면은 구약이 몇 년이에요? 구약이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시죠? 구약이 4000년이죠, 여기. 그렇죠? 구약이 4000년이고 신약이 몇천 년이? 여기가 지금 신약이 3000년이. 3000년이. 여기 3000년이고 여기가 4000년이. 근데 신기한 게요, 요 천년 왕국에
천년 왕국을 딱 보면요. 천년 왕국을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요. 천년 왕국에 보면요. 특색이 있어요. 천년 왕국의 특색이 딱 요때 특색과 같아요. 홍수 이전 요때 특색하고 천년 왕국의 특색이 같아요. 성서에 딱 보면은 요 천년 왕국의 특색을 보면요. 여기 이제 이사야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은 그 특색이 나와요.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에게 65장 17절에서 25절에 천년 왕국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첫째 이 사람들이 약 천년씩 살아요. 똑같이. 다시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 이제 끝나면 천년 왕국이 이제 새로 시작되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면요. 아버지가 100살 될 때 첫 아들을 낳는 게 똑같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100살 때 죽은 아들은 그렇게 100살 때 죽은 아들은 아이다 그런다고요. 예.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지금 이 65장 20절에 보면 남자가 100살에 죽었으면 그는 아이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 죽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똑같아요. 저기 저 상황에. 그 다음에 또 뭐라 나오냐면 65장 2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이리하고 같이 풀 뜯어먹고 있고 또 이 송아지들이 사자하고 같이 풀 뜯어먹고 논다 그런다고. 그것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하, 이게 채식사회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채식이. 베지테리언들. 이때까지는 육을 먹고 있다가, 이때까지, 예? 다시 베지테리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제는 잡아먹질 않아요, 서로. 베지테리언들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 몇 장이에요? 65장에. 이 말은 뭐냐면, 아하, 저 홍수전 시대로 다시 회복하는구나, 이거예요. 홍수전 시대로 회복되는구나. Restoration, 그래요. 회복이란 말은 Restoration. Restoration. 회복되는구나. 그러니까 창조 목적 학교가 아담 타락부터 시작하면서 쭉 가다가 이 창조 목적을 엄청나게 어기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 거예요. 이 세상이 아주 악해져가지고 그래서 창조 목적이 그래서 홍수 내려가지고 혼쭐을 내고는 나이도 다 삭감시키고 환경 더 나쁘게 해주고 동물 잡아먹게 하고 이래가지고 악해지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창조 목적 학교가 어느 정도 이제는 마지막 됐다 이제 끝날 때가 됐을 때 저쪽 상황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된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은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 이 시대의 삶의 모습. 우리는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아니에요. We hope. 우리가 들림 받았어요. 다 들림 받기를 원하죠? 들림 받으면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뭐냐면 천년왕국 때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나는 게 천년왕국의 그 바디로 변해가지고 우리의 몸이
거기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왕노릇 한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사는 우리는요,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 우리 AMI 그룹들이 죽지 않고 우리는 이 엄청난 이 대열에 끼는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을, 이 비전을.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가진 게 복음주의적인 뭐예요? 세계관자들이에요. 이 비전을 가진 자는 지금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고 뭐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깨어나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했죠. 여기 7,000년이다. 그러면 천년이 하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뭐 나와요? 천년이 원데이다 하는 게 뭐예요? 성경 어디에 나오고 다 공부했죠. 첫째, 모세에게 말한 게 있어요. 시편 90편 뭐예요? 4절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천년이 1,000 years equals one day. 또 베드로에게 말한 게 있죠. 피터. 베드로 후서 3장 8절. 2 Peter 3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죠. 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요게 하루고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이틀이고 내가 이거 수천 번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부터 누구예요? 다윗까지가 셋째 날이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넷째 날이고 예수님에서 요 디비전이 다섯째 날이고 이 디비전부터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까지 요게 여섯째 날이고 천년 왕국이 일곱째 날이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 우리가 이 그림을 항상 보면서 우리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2020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창조 목적 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학년을 우리 한번 내가 만들어봤죠. 한번 학년. 학년을 천년마다 학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여러분이 적기만 하세요. 이것을 유치원이라고 그랬어요. 유치원 시대. 유치원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노아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유치원 다음에 초등학교예요. 초등학년이. 여기다 초등학년 위에다 쓰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무슨 학년이? 중학교예요. 창조 목적 학교예요.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중학교 다음에 뭐예요?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예수님에서부터 요 동서교회가 분리된 요것을 초급대학이라고 그랬어요. 초급대학. 그리고 이 동서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지상재림까지가 4년제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4년제 대학 졸업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년왕국을 대학원이라고 그랬어요. 대학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위치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4년제 대학교의 졸업반에, 졸업반에.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몇 마디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거 공부할 때요. 창세기 지난주에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 이 공부를 왜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7,000년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지금 이 공부했잖아요.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요. 아하,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더지 시각도 필요하고 참새 시각도 필요하고 현미경 시각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독수리 시각을 또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시대를 분별하는. 이 시대가 이 큰 그림 안에서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이 시대가 되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거든요. 이런 시대는 시대가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된단다. 예? 복잡해진단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사건들, 역사들, 이 대소사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네요. 이것을 소화하는 시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때는 기독교도 다양하게 돼가지고 복음주의 사람들도 있지만 소수일 거고 비복음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인데도 친동성애, 기독교인 안에서도 반동성애 이런 걸 가지고도 서로 텐션을 가진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되어 있단다.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보수그룹도 있고 진보그룹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있게 되어 있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중에서 산상수훈에서도 항상 종말때의 징조들을 가르쳐 주면서 그래요. 종말때 되면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 절대 가치가 없어지고 상대화된단다 그런 게. 상대화된다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같다라는 거예요. 상대화되는 건 절대적인 존재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구원주라는 사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가치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상대화된다 그런 말을 써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양심이 화인을 받고 아주 깨끗한 사람은 정말 살기 힘들고 거짓이 난무하고 성도덕이 문란하고 인성이 동물화되어버리고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본인의 세컨 커밍 때 공중재림 전에 그래서 이 공중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 6장을 공부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여섯 가지 인이죠. 이 여섯 가지의 인에 관한 이야기가 도표에서 지금 어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시록 6장이에요. 공중재림 전이에요. 전. 요때 일어난, 우리가 지금 요때 살고 있잖아요. 요때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6장에 있는 거예요. 6장. 그걸 여섯 인이라고 그러죠. 여섯 인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6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 큰 그림 공부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보질 못하면서 6장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계시록 6장과 거기에 나타나는 첫 장면이 흰말탄자예요. 그렇죠? 그 흰말탄자가 나중에 이제 보면 13장에 다시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두 짐승이. 이 두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적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일루미나티와 그 수화에 있는 프리메이슨이.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얘기는 내가 때가 되면 또 할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뿔이 두 개 딱 있어요. 그 한 뿔이 뭐예요? 예수의 해와 한쪽은 WCC. 그러니까 이것이 다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금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시대, 요 때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을 다 예수님이 예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이 웨딩 피스트에 들어갈 사람들, 이 지도자급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건이 곧 있을 터인데 지금 요 두 짐승들, 이 짐승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도 다 그놈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미국과 지금 이 지금 중국, 중공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예. 전 세계가 지금 이 세력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웹에 들어가 보세요. 웹에 들어가면은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 큰 그림 속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래도 어떤 한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예. 공부하면서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조그마한 일들도 들어가서 보시고 배우세요. 배우면서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대입하는 연습. 그러니까 어떤 누가 말을 해도 다 배우세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조그만 그림들 다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 다 보고 읽고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선 그걸 다 소화를 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고 이 자세한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는 우리가 꼭 아는 건 이 두 짐승들이 어떻게 된다? 곧 망한다. 그러니까 아, 이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막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겁낼 거 없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어쩌다가 저 그룹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웹에 보면은 뭐 어느 누구는 일리미나트 회원이다. 뭐 어느 그룹은 뭐고 누구는 뭐 프리메이슨이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건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아주 자세하게 또 우리 같이 나눌 때가 이제 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들 참 불쌍하구나.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는데 저분들이 들어가 버렸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 내가 결론 중에 결론 말씀 한마디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 그러면 황 목사님,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해지는데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 이거 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데. 그러니까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영어로는 fatalism 그래요. 숙명론자들이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숙명론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요, 숙명론자들은 뭐냐면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건 뭐 자연적으로 다 스케줄 돼 있네. 그러니까 가만 앉아 있으면 되겠다. 가만 앉아 있으면 그냥 앉아서 기도나 하고 찬송이나 부르고 성경 말씀 보면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왜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세대가 올 것을 미리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실 때는 거기에 분 다 뜻이 계신 거예요. 왜 미리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이 특히 2020년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너희들아,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아, 너희들
숙명론자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제 뭐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요? 미리 가르쳐 주실 때는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명령형이 거기에 따라 있어요. 미리 가르쳐 줄 때는요. 너희들은 이런 때가 이제 올 텐데 너희들은 시대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미리 이 징조들을 공부해라. 이런 것들이 오면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있는 것만이 아니고 너희들은 일곱 가지의 비유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뭐냐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징조의 이것들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이 도표를 너희들은 열심히 가르쳐라. 양식을 나눠줘라.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우둔한 종들, 지혜 없는 종들이 꽤 많을 거다. 나눠주지도 않고. 그런데 지혜 있는 종은 나눠주는 자다. 이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 이게. 나눠주는 자는 무슨 혜택이 있느냐? 요 사람들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림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우리 다 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대는 이런 적그리스도들, 이런 악한 놈들이 악하게 행동할 터인데 이런 것을 가르쳐라. 이런 일이 꼭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고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깨닫고는 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까지 또 가르쳐라는 거예요. 이것도 가르치고 안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긍정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저는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칠판에 놓고는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또 깊이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시간, 시간마다 발전하는 게 느껴지세요? 예. 그냥 있는 대소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숭배놓으신 하나님의 신비를 날로 날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깨닫는 수준만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행동화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 항상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항상 동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